네, 안녕하세요. 우리 방송 대표님이 이제 박대를 붙여주셔가지고 오늘은 그거를 좀 맛있게 졸여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박대를 이제 이렇게 큰 거를 제가 반으로 잘랐어요. 저 졸이는 냄비에 잘 들어가게 이두 마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박을 무가 없어서 호박을 좀 깔고 그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아우, 감기가 지금. 호박을 밑에다가 큼직하게 이렇게 깔아요. 왜 이렇게 두껍게 까나 그러실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깔아야만이 박대랑 그의 얼추기 같이 익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쌀뜨물을 조금 이렇게 밑에 깔아야 돼요. 왜냐면은 쌀뜨물을 안 넣으면은 양념만 하면 타버려요. 식용유 한 스푼에 이제 고추장은 한 스푼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좀 이게 박대가 제가 먹어보니까 좀 박대가 이렇게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은 물기가 조금 이렇게 삐어져 있는 상태라 좀 끄덕끄덕 말렸어요. 완전히 저기 생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저기 뭐야, 충남 서천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저렇게 해서 먹으면 맛이 좋아요. 저거는 튀겨 먹어도 맛있고, 졸여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 올리고당을 수북하게 한 스푼만 넣고요. 고추를 요만큼만 넣으세요. 고추가 많은가? 조금만 반 스푼 넣으면 되겠다. 왜냐면 생선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술을 조금 넣어야 되겠죠? 생강술이에요. 생강술. 쉽게 말하면 한 스푼. 찔러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매실액을 조금만 넣을게요. 수북하게 한 스푼. 머리 부분은 좀 두꺼우니까 밑으로 깔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맵게 고추도 좀 홍고추. 홍고추가 되게 맵더라고. 생선은 아무래도 좀 매콤하게 졸이는 게 좋아요. 매콤하게. 그리고 양념을 이렇게 좀 진득하게 이렇게 발라가지고는 이렇게 졸여 놓으면 참 맛있어요.
쌀을 심어놨더니 이렇게 순이 올라와가지고 저거처럼 너무 쌀뜨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생불에다가 이제 막 끓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한 조금 이제 국물이 오르락내리락 끓이면 이제 간이 이제 몸에 들겠죠. 네. 네. 네, 이렇게 잘 끓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저번에 언제 그때 제가 가재미 조림도 하고 또 무슨 조림 했죠? 하여튼 생선 조림 이런 거는 제가 아주 여러 번 해서 올렸어요. 근데 오늘은 또 특이하게 이 박대가 비린내도 많이 안 나고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고추를 이렇게 땡초를 좀 올려야 되겠죠. 약간 매콤해야 맛있으니까. 매콤하고 약간 다짜찌근이 하면서 짭조름하니까. 이게 이제 그 박대가 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게 생거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막 끓여줘야 돼요. 짬은 짠 대로 먹고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어야지 뭐. 아, 제가 양념에다가 그 식용유를 넣은 거는요, 고기에 그 간이 좀 잘 배면서도 좀 감칠맛 나라고. 아, 그러게 저 식용유나 올리고 오일을 넣으면은요 맛이 좋아요. 생선 할 때는 살이 이렇게 쭉 안 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금만 절여주면 돼요. 왜냐면은 박대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지금 샘플에 이제 계속 졸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 있으면은 무를 넣고 졸이시든가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뭐 감자 넣고 졸여도 돼 있다는 밑에 눌지 말라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또 맛있으라고 하는데 저는 무가 없으면은 감자를 넣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냉장고에 보니까 호박이 있더라고. 그래서 호박을 좀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막 국물이 오르락 내리락 끓이면서 할 때는 불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세요. 안 그러면은 센 불에 계속 하다 보면은 국물은 다 졸아 빠지고 나중에는 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갖고 불을 지금 조금 줄여놨어요.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하면은 이제 다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잘 졸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호박이 거의 다 익었네요. 호박을 제가 두껍게 썰어가지고는 여기서 조금만 이제 더 있다가 이제 끊으면 돼요. 채를 올릴까 냄비 채로 그게 낫겠죠? 맞죠, 좋아.
익어가지고 금방 익어요. 여러분 저기 박대가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튀겨 먹어도 맛있고 또 이렇게 졸여 먹어도 맛있고 아주 이게 다양해요. 아주 이게 육질은 담백하면서도 그 쉽게 말하면은 이해를 하려면은 가자미랑 좀 비슷한 과예요. 이게 생긴 게 좀 길고 이래서 박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저 이거거든요. 박대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뭐 자주 사 먹을 수 있는 생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먹고 싶은 찰나에 또 우리 그 대표님이 네, 금순 씨, 참니 누님 수고한다고 또 이렇게 사서 붙였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게 잘 먹을게요. 그래서 하는데 입맛이 없어가지고 이거 먹어도 맛이 없고 저거 먹어도 맛이 없는데 제가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생선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주 아주 그냥 진짜 딱 안상맞춤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게 서천에서 이렇게 자라난 그런 적인가 봐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말려가지고 예, 택배를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도 생선이나 뭐 육류나 좋아하는 취향은 본인 자유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저는 이걸 저녁에 맛있게 먹고 좀 기운 좀 낼게요.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